안녕 얘들아. 이 카메라가 되네. 해가 넘어가는데 요 며칠 지난주부터 고양이가 여기 와서 고양인지 뭐 고양인 것 같아. 고양이가 여기 올라와서 해서 이 뭐야 랩으로 이렇게 오줌을 몇 번을 싸더라고. 그래서 청소하고 청소하고 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다 흩어졌네. 밖에 여기에다도 이렇게 그림 한장 놔두고 이쪽에 와서 고양이가 저 좁은 저기로 공간을 뚫고 나가더라고. 그래서 저기다도 해놓고 여기다도 해놓고 지금 그랬네. 가서 문을 해놓고 그랬는데 어제 경이가 약을 하나 주문해가지고 일단은 약을 쳤더니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문을 보여줄게. 여기는 이런 그림문. 네. 고양이가 이리 올라와서 여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마련했어요. 이런 문. 그림문. 저기도 또 혼자 갖고 와서 이렇게 해놨어. 고양이들. 근데 어저께 그 약을 이런 데다 다 뿌려놓고 그때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피해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. 그동안에 2주일 전부터 오줌을 자꾸 와서 이 베란다 문에다가 해놓고 가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다 만들었지. 이리 뛰어내려. 고양이가 올라가가지고. 근데 아빠가 어제 보니까 스컹크가 또 있더래. 스컹크는 아니기를 바라는데 스컹크는 지나가면 냄새가 나니까.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문이 들어가고 이렇게 열면은 문이 들어가고 나 혼자 이거 끌고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막고 바람 불어서 넘어지면 할수 없고. 그러고 바쁘게 살았습니다. 네, 이거를 지금 어제 경희가 해줘서 3분의 2를 다 주변을 싹 돌아다니면서 뿌렸지요. 네, 그랬습니다. 지금 금방 돌아와서 이게 되니까 하나 적읍니다. 예, 오늘부터 사경인데 또 만납시다. Go peace with Jesus. Thank you.